6일 새벽 3시경 평해 월송간 회전교차로 근처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로수와 추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울진소방서 후포 119 안전센터는 사고 신고 접수 후 119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새벽 4시경 사고 피해자를 전복된 차량에서 구조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경찰 당국은 사고 차량을 견인해 인근 정비소로 견인 조치 후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전방주시 위반과 과속,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로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